세상을 사는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이 마음의 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의 짐을 집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합니다. 사람 때문에 슬퍼합니다. 자녀가 없을 때는 전혀 근심이 없던 부모도 자녀를 가지게 되면은 그 자녀 때문에 마음의 짐을 집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혼자기 때문에 가벼웠던 마음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짐을 집니다. 우리는 연세 많은 분들을 보고 제발 좀 걱정 좀 하지 말라고 간청을 하면서 어떤 때는 나무랍니다마는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자나 깨나 그저 자기 자녀들 걱정, 식구들 걱정, 걱정이 그저 날마다 날마다 이어갑니다. 그 사람 때문에 지는 짐입니다. 어린 자녀가 병상에 누워서 소생할 가망이 없는 것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오 주여 저 아이의 생명을 내가 대신하게 하옵소서. 내가 대신 죽고 저 아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며 몸부림치는 모습도 본 일이 있습니다. 마음의 짐이죠. 사람 때문에 가지는 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똑같이 사람 때문에 큰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한 사람을 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바울의 마음속에 그 무거운 짐을 지웠느냐? 바울의 동족이요 바울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민족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돌멩이로 치고 소요를 일으키고 나중에는 바울을 잡아다가 40에 하나가만 매를 세 번이나 내리치면서 반죽음을 만들어 놓기도 하던 잔혹한 동족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밤이든 낮이든 예수를 모르고 있는 자기 민족의 운명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 큰 근심이 짓눌렀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당할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갈수록 그 마음속에 큰 가시가 찌르고 있는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차라리 예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지옥을 가도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차라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아주 냉혹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대신이라는 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남편 대신에 예수 잘 믿으면 우리 남편 구원 받겠지. 대신 안 됩니다. 내가 내 자녀 대신에 하나님 앞에 벌 받고 내 자녀가 구원 받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안 됩니다. 아무리 대신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대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 가지고 자기가 구원 받고 자기 불신앙 가지고 자기가 멸망 받고 대신이 안 되는 겁니다. 바울도 아무리 자기가 유대민족을 위해서 죽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일 뿐이죠. 그래서 더 가슴 속에 근심이 가득하고 더 갈수록 그 마음 속에 고통이 연속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불타는 심정,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마음에 가득한 고통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전도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과는 달랐고 사람들을 보는 그 눈초리가 달랐고 이야기하는 그 진지한 표정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습니다. 과거에 어떤 훌륭한 선배들이 흔히 고백하기를 내가 생전에 눈을 감기 전에 세 가지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거 한번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다.
한참 정성 시대의 로마 시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로마 시의 그 화려한 모습을 내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하나 더.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았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진지했을까. 그 눈에 아마 눈물이 맺혔을 거야. 그 가슴 속에 풀을 안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말이 비록 달변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듣는 자들의 가슴을 사정없이 사로잡았을 것이요. 그 시간 바울의 말을 귓전으로 듣고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에 돌아간 다음에 바울의 음성이 그 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할 만큼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바울의 가슴은 그만한 풀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을 담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심정을 어디에서 배웠을까? 두 말할 것도 없이 바울의 심정은 예수님의 심정의 카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심정을 바울이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요. 그대로 본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아담이 범죄하여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전 인류의 운명이 영원한 멸망을 앞에 두었을 때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마 바울과 같은 큰 근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끝이지 않는 고통이 그 마음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 저 불쌍한 사람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도 보시고 저 인류 앞에 있는 지옥도 보시고 양쪽을 다 비교하고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옥을 향해서 넓은 길로 끊임없이 밀려가는 인류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은 한없는 고통과 무거운 짐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왕관을 조용히 벗어서 그 옆에 놓으시고 그 화려한 왕복을 다 벗으시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그가 취하셔서 종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서 대신 저 인류들이 당하는 저주와 심판을 받아주고 내가 대신 죽어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가겠다. 예수님의 마음 견디지 못해 하늘 영광 내버리고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는 눈동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그는 항상 눈물에 젖은 심정으로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내려다보시고 그 점잖은 분이 흐느끼며 고통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깨우치고 불러들인 일이 한두 번이냐. 암딸기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너를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결국은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통곡하며 흐느끼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탄식하시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예수의 심정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은 서기관과 같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야말로 자기 전 인격을 담고 모든 사랑을 담아서 전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알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담긴 말하고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말은 듣는 사람이 귀가 분별하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죄인을 위하여 고통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밤낮없이 걱정하시며 괴로워하시던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소원했지만은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대신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신 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이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저 십자가를 한번 올려다보세요. 나 대신 죽는 것이 편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저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차라리 자기가 모든 죄악의 저주를 다 당하는 것이 낫지 자기 스스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홀로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위대한 침묵이 있습니다. 장엄한 침묵이 있습니다. 온 우리를 고요하게 만든 침묵. 악한 자들의 마음이 사정없이 입을 다물도록 하는 침묵이 있었고 하늘과 땅을 어두움으로 덮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는 예수의 죽음의 모습을 내다보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왜 입을 열지 않을까요? 왜 침묵을 지켰을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너무 걱정하셨기 때문에 그 뜨거운 심정은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맛보아도 불평하는 말 한마디를 토할 수가 없었습니다. 묵묵히 마지막까지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는 대신 홀로 다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치고 마음의 감격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경우가 드물지요. 바로만 본다면 금요일날 새벽에 남자 제자반 우리 모였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우리 모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회적으로 누구 앞에서도 눈물을 보이기를 싫어하는 남자들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나를 위한 불타는 심정 가지신 그분의 그 모습, 입을 열지 않고 끝까지 그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신 그분의 모습, 피 한 방울이 남지 않도록 6시간 동안 모든 지옥의 잔인한 진노의 불꽃을 홀로 다 받으시던 그분, 우리가 생각하면 왜 눈물 없이 올 수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심정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심정을 그대로 배운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심정을 바울의 심정을 심정에다가 심어 주었느냐? 누가 예수의 심정을 바울로 하여금 담게하였느냐?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에 놀라운 뜨거운 심정을 심어준 것 같이 바울의 가슴 속에도 이 놀라운 심정을 심어주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오늘 이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심정이 바울의 심정이요 바울의 심정이 오늘날 성령을 받은 자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느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놓고 근심하며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그 사랑을 견디지 못해서 차라리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편이 낫겠다 하고 생각할 만한 심정을 우리 자신 전부가 갖게 됩니다. 왜? 성령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줍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와 같은 진실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고통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번 주에 전하려고 마음을 일주일 전에 먹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이 계속 고통을 당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나흘이 지나도 제가 펜을 들고 설교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심정도 바울의 심정과 같으냐, 설교하는 나 자신의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을 닮았느냐 하고 자꾸 자신을 검토하게 되니까 도대체 자신이 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절대 안 한다, 내가 이렇게 마음에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나는 양심으로 증거하고 성령으로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양심의 테스트, 성령의 테스트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옥 목사 자신이 성령의 테스트를 받을 때에 가책을 받습니다. 내 양심으로 나 자신을 검토할 때 가책이 옵니다.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은 심정이 약할까? 내가 사는 진흥 아파트 7동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당하는 앞으로의 심판이 너무 괴로워서 그들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한 일이 몇 번 있느냐. 우리 사랑의 교회 주변을 다니는 많은 서초동의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세상나게 취해서 정신없이 넓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예수님처럼 괴로워하고 그들을 위해 마음의 눈물을 흘린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 과거에는 이런 바울의 마음은 전도자나 특별히 소명받은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 일반 교인들이나 일반 목사들에게는 이와 같은 거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하는 사람보다도 교회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개척교회도 나는 못하는 사람이고 또 뭐 서로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겁을 내던 개척교회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또 신학교에서 전도학을 강의하면서 폭넓게 성경을 검토하고 연구를 하면서 볼 때 내 자신의 생각이 틀렸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은 바울의 마음이나 옥 목사의 마음이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마음이나 똑같이 사로잡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예수의 심정, 바울의 심정은 각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이 비정상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안 믿는 가족 때문에 바울처럼 이렇게 마음에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고통하는 일이 계시나요? 안 믿는 이웃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눈물을 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일이 있나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딘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정말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나요? 정말 지옥을 믿습니까? 천당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할 때 인간은 언제 죽을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남편이 아내의 인생을 보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것이 현실인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 보장합니까? 믿지 않냐는 가족을 위해서 가슴에 고통과 괴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 교회 보면은 안 믿는 남편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눈물로 하소연하며 괴로워하는 부인들 저는 많이 압니다. 심지어 이웃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도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인디안 선교사였습니다. 초대 프린스턴 대학교 학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였습니다. 30대 초반에 그는 폐결핵으로 쓰러져서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의 젊음, 짧은 젊음의 기간을 온통 인디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송두리째 불태웠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일 있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어디에 가서 사는가, 내가 무슨 고생을 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나는 잠을 잘 때에도 꿈을 무슨 꿈을 꾸느냐 하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꿈을 꾼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먼저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아,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저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가만히 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나의 모든 마음의 소원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심정, 예수의 심정입니다. 성령이 만들어주는 심정입니다. 존 하프 목사라고 하면은 역사적으로 전혀 알려져 있지 아니하는 무명의 목사입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무디 교회 후임자로 그가 지명을 받고 부임을 할 그러한 임지에 있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날 그는 대서양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타고 있는 배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최강국이라고 자랑하는 대영 제국이 자기들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초호화판 여객선 타이타닉호였습니다. 길이가 300m가 넘는 대여객선이요. 처음 만들어서 런던에서 뉴욕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 과정입니다. 전혀 출항이지요. 저 배는 절대로 침몰하는 법이 없을 것이라고 불사신이라고 그들은 장담하면서 그 배를 런던에서 출항시켰습니다.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탔습니다. 2200명이라고 하는 승객들이 그 배를 타고 밤새도록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또한 즐기면서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는데 4월 12일 날, 미안합니다. 4월 14일 날 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빙산하고 충돌을 해서 3시간 만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1500명 이상의 생명이 물속에 장사되었습니다. 불과 6,700명의 사람이 겨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배에 존 하프 목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하프 목사 역시 거기에서 희생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비극 속에서 생존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존 하프 목사가 마지막까지 한 것이 무슨 일이었느냐 하는 것이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중에 살아와서 내가 존 하프 목사로부터 전도를 받은 마지막 사람입니다 하고 간증을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그 사건이 있은 4년 후에 어떤 집회에서 일어나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타이타닉호의 그 끔찍한 비극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조그만한 판자 조각 같은 것을 겨우 하나 얻어가지고 그것에 의지해서 바다에 떠나지고 있을 때 파도가 어떤 사람을 내 옆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무엇인가 하나를 걸머지고 바다에 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오더니 자기를 존 하프 목사라고 소개하고는 묻기를 여보시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니요 나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하프 목사님이 진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파도가 와가지고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얼마 후에 또 파도가 한번 치더니 그 사람이 또 내 옆으로 왔습니다. 그 사람이 내 옆에 오더니 똑같은 말을 또 질문합니다. 형제여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나는 내 양심껏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난 구원 못 받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세찬 파도 때문에 두 사람은 또 나누어졌습니다. 그 후로 하프 목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서운 밤 캄캄한 대서양 한가운데서 죽을지 살지 전혀 알지 못하는 마지막 그 사투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하프 목사의 말에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하고는 그 위에서 그가 결심을 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 예수 믿은 사람이 바로 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프 목사가 마지막으로 전도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하프 목사의 심정이 누구 심정입니까? 주님의 심정, 바울의 심정입니다. 자기가 육신으로 죽느냐 사느냐 문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오늘 이 바다에 떠있는 수많은 사람들 죽음과 함께 싸우는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 저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그대로 물속에 깔아앉는다면 저들의 나머지 생애는 무엇인가? 영원한 심판, 지옥의 무서운 저주의 생활이 그들 앞에 이제는 전개가 될 터인데 존 하퍼, 내가 죽기 전에 몇 사람이라도 저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바로 그 사람의 심정은 바로 그것이었죠. 이 심정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마음에 성령께서 주십니다. 위대한 사람만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크리스찬들에게도 주님은 이 심정을 줍니다.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며칠 전에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분은 예수 믿은 지 2년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전도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은 보내고 나서 문간에다가 소금을 뿌리면서 부정을 탄다고 호통을 친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다음에 이제는 주일날 간혹 가다가 전도지를 가지고 아파트에 다니면서 주일날 오후에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빵 하고 누릅니다. 전도하러 온 것 보면 우리 집은 불교 믿어요 하고 꽝 닫아버립니다. 불교 믿어요. 무슨 불교 믿는 사람 그렇게 많은지 불교 믿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집사님 표현이 그분 표현이 그래요. 어떤 집 앞에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떨려서 너무 불쌍해서 전도지를 움켜쥐고 그 집 문 앞을 떠나지 못하고 10분 이상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불쌍해서. 이게 크리스찬의 마음 아닙니까? 바울의 마음이요. 예수의 심정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왜 이와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변하느냐? 성령은 말이죠. 어떤 심정이라도 그 심정에 임하시면 적어도 세 가지 사건은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는 사랑의 눈을 열어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면 지옥의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보고 허허 웃으면서 성경 찬송 끼고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사랑? 오늘 우리 불렀죠? 아무리 내가 뭐 설교 잘하고 아무리 내가 뭐 성경 지식 많이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울리는 갱갈이지. 잘 불렀죠?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의시되고 뭐 나는 깨끗한 생활한다고 의시되고 아 우리 가정은 예수 믿고 나서 화목하고 참 행복하다고 의시돼도 진짜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 바울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또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가치관을 바꾸어 줍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온 천하의 명예와 영광을 다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하루아침에 즐거워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돼지나 다름이 하나도 없죠.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가치관 바꾸어 줍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또한 내세관을 바로 정립시켜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저 영원한 심판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똑바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적어도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사랑을, 가치관을, 새로운 내세관을 우리에게 분명히 심어주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에 안타까운 눈물과 고통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선자요. 우리는 이기주의자요. 홍수에 나 혼자 겨우 구조된 다음에 내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을 발로 차버리고 급류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도 눈물 하나 흘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욕할진대 그것보다 더 악한 사람이 예수 믿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내 형제, 내 가족, 내 이웃 보고도 전혀 마음이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이 없는 사람, 꽃 같은 위선자, 꽃 같은 냉혹한 마음입니다. 성령은 이런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4월달은 우리가 대각성 전도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자는 말 아닙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은 없어요. 교인이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 되든 간에 우리는 항상 전도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심정, 바울의 심정이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냐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심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병든 마음이요. 병든 마음은 금방 영적으로 냉랭합니다. 얼마나 냉랭할까요? 얼마나 냉랭한지. 참 예수 잘 믿는 모습은 보여주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입으로 할렐루야 주여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얼음판이야. 타이탄호의 비극을 이야기해서 한마디 더 합시다. 타이탄호가 그와 같이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3시간 동안 물속에 깔아앉는 그런 시간에 타이탄호의 무전사는 끝없이 SOS를 쳤습니다. 거기에서 불과 두세 시간 거리밖에 있는 곳에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여객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객선이 구조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왔더라면 적어도 6,700명은 건졌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왜 안 왔을까? 무선사가 졸고 있었습니다. SOS가 오는데도 못 들었어요. 한 사람이 졸고 있음으로 인해서 수백 명이 물속에 장사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 그 가슴이 냉랭해지고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리면 내 하나 때문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이 가운데 거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의 심정을 심어줍니다. 바울의 심정을 우리 마음에 줍니다. 가슴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정을 오늘 가득히 담고 가서 저 불쌍한 영혼들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의 고통과 근심과 눈물을 안고 그들에게 한마디라도 이야기합시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디 이와 같은 은혜가 매일의 생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